네, 짧고 굵게, 네, 짧고 굵게 질문 몇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고 처분은 누가 합니까? 즉시 고발은 누가 하죠? 무자력 고발은 누가 합니까? 압수는 누가 합니까? 압수물품에 매각은 누가 해요? 압수물품에 폐기는 누가 합니까? 압수물품에 반환은 누가 해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 중에서 답이 딱 하나가 달라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법의 311조 통고 처분 이랑 해보시면 관성장이나 세관장은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통고 처분의 주체는 관성장이나 세관장이죠. 312조 즉시 고발. 관성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된다. 318조 무자력 고발. 다음의 경우에 관성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된다. 즉, 통고 처분과 고발은 그 고발이 무슨 고발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관성장이나 세관장이 주어입니다. 압수는 누가 합니까? 압수는 303조에 있어요. 303조의 1항을 보시면은 세관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될때 이를 압수할 수 있다 그랬죠. 압수 자체는 누가 합니까? 세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 오늘 질문에서 다른 거였어요. 303조의 3항을 보시면은 관성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에 해당이 되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즉 압수물품의 매각도 역시 관성장이나 세관장이 하게 되죠. 304조 1항에 보시면 역시나 피의자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하는 사람이 관성장이나 세관장입니다. 313조 보시면은 압수물품이나 금품의 환가 대금을 반환하는 사람도 역시나 관성장이나 세관장이죠. 주어를 정확하게 오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